안녕하세요, 아람다. 자, 오늘은 사진의 주제와 소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앞에 이 문장을 보셨듯이 예술이란 눈에 보이는 소재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주제를 표현하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눈에 보이는 소재라고 하면은 우리가 카메라로 찍는 그 어떤 무슨 물체나 대상물이나 되겠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주제라는 거는 그 대상물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 눈으로 볼 수 없는 내면의 주제가 되겠죠. 제가 사진을 이렇게 쭉 이렇게 찍어 보다 보니까 제가 느낄 때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눈으로 찍는 사진이 있고 우리가 보통 심안이라 그러죠. 마음의 눈으로 찍는 사진.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 오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제 눈으로 찍는 사진들 보면은 뭐 쨍한 사진, 무슨 사진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의 예쁨, 우리가 눈으로 딱 봤을 때 그 대상의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보통 이제 눈으로 찍은 사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본질이 들어가서 그 안에 내면을 보기보다는 실제로 딱 봤을 때 와 예쁘다, 오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아니면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뭐 예쁜 풍경을 찍던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눈으로 찍는 사진이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주제는 마음의 눈으로 찍는 사진, 심안으로 보고 심안으로 느껴서 촬영하는 사진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은 이제 어떤 사진들이 있냐면은 오늘 이 영상에서 처음에 나왔지만은 이 육명신 선생님 사진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사진을 하면서 육명신 선생님을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한번 만나본 적도 있어요. 충무로 이제 갤러리 불효성 가서 그 우연히 이제 다른 사진 출판할 때 이렇게 만나뵌 적도 있고 얘기도 나눠보고 그랬는데, 일단 뭐 만나는 것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육명신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 좋아하게 된 계기가 육명신 선생님 사진집도 제가 여러 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진집보다 이 책 한 권으로 육명신 선생님한테 푹 빠져버렸어요. 이 책 제목이 이 사진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인데, 이 책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육명신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30년 동안 가리킨 그런 뭐 에피소드, 사진 찍는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궁금하게 느꼈던 것들, 사진은 무엇인가, 예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 12,000원짜리 책 한 권으로 다 해결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책을 수백 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진에 관한 책을 그 중에서 한 권만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서슴치 않고 이 책을 딱 고를 것 같아요. 이 책 한 권에서 저는 사진의 본질이 뭐고 예술이 뭐고 사진가의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또 나중에 사진을 뭐 후배들한테 가르쳐주거나 이럴 때 사진에 관한 것들을 이 책을 보고 배웠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 책은 지금 이제 절판이 돼서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릴 그 주제는 육명신 선생님의 장승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사진집은 가지고 있진 않는데 그 장승을 보면서 이제 이 육명신 선생님께서도 깨달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아, 나는 눈으로 보이는 소재만 찍으러 다니지 않았나, 이런 걸 이제 갑자기 깨달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승 작업을 거의 7년 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처음에 한 2, 3년 동안은 이제 장승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의 장승은 뭐 어떻고 뭐 또 어느 지방에 어떤 장승이 있고 뭐 천하대 장군, 지하여 장군 뭐 이런 장승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걸 이제 주제로 이제 정하셨나 봐요. 그래서 2, 3년 동안은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3, 4년 동안은 이제 그걸 이제 전국을 찾으러 다니면서 촬영을 하러 다니신 거죠. 장승하면은 진짜 우리 한국 고유 조선 시대 또 더 위 세대로 올라가면서 계속대로 내려오던 우리 전통 뭐 문화라든가 그런 걸 이제 표현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도 그럴 거예요. 제가 이제 구본창 작가님도 참 좋아하는데, 제가 이렇게 사진집을 또 보고 여러 작가님들도 봐도 젊었을 때는 외국 작업을 되게 많이 해요. 외국적이나 뭐 신선한 거.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은 이상하게 이제 우리 이런 한국적인 거, 우리의 뿌리는 어디서 왔나 이런 걸 많이 탐구하시더라고요. 근데 구본창 선생님도 초창기 작품 같은 거 보면은 그 사진 이어붙이기라든가 막 이런 작품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도 이제 연세가 들고 그러면서 우리 거를 찾아가시는지 이렇게 이제 탈 작업도 하시고 그 백자 작업 같은 것도 하시잖아요. 그런 사진들도 예, 되게 유명한데 그 백자 사진이나 이런 탈 사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소재는, 여기에서 소재는 전국에 있는 탈 이런 것들을 소재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주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우리의 전통의 문화라든가 어리라든가 그 탈에 담긴 정신, 한국인의 정신, 우리의 고유의 정신, 제가 봤을 땐 이걸 표현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탈이라는 소재로 또 탈을 쓰고 있는 각 지방의 어떤 탈이나 춤이라든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우리 한국의 얼, 한국의 문화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백자나 그런 CD제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한국적인 소재, 항아리, 도자기, 백자 이런 걸 소재로 해갖고 우리의 문화를 표현하고 우리의 얼을, 또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라든가 이런 주제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또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피카소가 있죠. 뭐 피카소를 아마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름이라도 들어봤고, 게르니카든가 뭐 우는 여인 뭐 이런 여러 작품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품값이 뭐 워낙 비싸게 팔리고 뭐 이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그런데 피카소도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요. 나는 보이는 대로가 아니고 느껴지는 대로 그려. 제가 이렇게 피카소 얘기도 지금 했지만 모든 예술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림이 됐던 사진이 됐던 음악이 됐던 조각이 됐던 어떤 예술을 말할 때도 눈에 보이는 소재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주제를 표현한다. 이게 예술의 본질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조금 더 쉽게 여기서 지금 이제 보여드릴 사진들은 제가 이제 오래전에 찍었던 사진들인데 이 사진 두 장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사진은 제가 이제 비가 끝인 다음에 어디 수목원을 가가지고 비에 젖어 있는 이런 꽃을 찍은 거예요.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 있고 또 이제 그때 이제 우산을 쓰고 이제 이렇게 찍긴 찍었는데 낮이다 보니까 뒤에 배경이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치 7류 후레쉬를 가지고 꽃에만 조명을 세게 줘가지고 배경을 아예 검게 만들어 버린 거죠. 사실 이 사진을 찍을 때는 꽃을 보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랬다기보다는 아, 이 꽃이 예쁘고 조금 더 이 꽃을 더 도드라지게 보이려고 카메라의 후레쉬라는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꽃만 더 부각되고 뒷배경 검게 만들고 뭐 이런 기법을 써서 찍은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아주 훌륭한 사진은 아니지만 그냥 뭐 이슬하고 이런 게 표현이 잘 됐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달맞이 꽃인데 이 사진도 뭐 그렇게 예쁘고 그렇진 않잖아요. 뭐 아주 좋은 기법으로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 사진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사진을 처음 시작할 때 좀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사진을 접하게 됐는데 식당을 하고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랑 결혼해서 맨날 싸우고 그래서 이제 이혼까지 하고 뭐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좀 떨어져 지내면서 그때는 뭐 다시 만나, 지금은 이제 다시 만나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당시에 몇 년 동안은 이제 각자 헤어진 채로 따로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진을 접하고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새벽에 2시부터 6시, 7시까지 이렇게 새벽에 시문을 돌리고 낮엔 또 다른 일을 하고 투잡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새벽에 이렇게 시문을 쫙 돌리고 있던 어느 날 전봇대 밑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꽃들이 펴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꽃들은 보면은 아침에 해가 떴을 때 잎을 활짝 피워가지고 햇빛을 받고 저녁에 해가 지면 잎을 잡고 이렇게 되는데 이 꽃은 매일 지나가다 보니까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저녁에 가로등 밑이나 달빛이 빛나는 날이면은 꽃을 활짝 피우고 낮에는 또 해가 뜨기 시작하면 오히려 잎을 이렇게 접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이 달맞이 꽃 꽃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꽃말이 기다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울컥울컥 하고 느낀 게 어느 날 또 신문을 이렇게 돌리고 가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달맞이 꽃을 아 좀 극적으로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카메라를 차에다가 이제 싣고 다녔었어요. 그러는데 비가 쭉 오는 날인데 달맞이 꽃이 가로등 아래에서 가로등을 보면서 이렇게 쫙 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달맞이 꽃이 가로등이 아니고 달을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달맞이 꽃이니까 말 그대로. 근데 이제 가로등을 보고 있고 거기서 비가 오는 그런 느낌에 제가 지나가면서 본 그 장면이 나하고 와이프하고 헤어져 있던 그런 느낌, 달을 봐야 되는데 가로등을 본 거 뭔가 잘못 만난 것 같다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비가 내리니까 뭔가 느낌이 더 극적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 개똥철학이죠, 개똥철학. 뭐 누가 알겠어 이거를.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달맞이 꽃을 보면 항상 그때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주제 첫 번째 사진에서는 이 사진이 뭐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제가 아 이거 수목원에 가가지고 매추로 뭐 후레쉬를 쳐서 찍고 아침에 이슬방울이 예뻐서 찍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눈으로 보는 사진이라는 거죠. 눈으로 찍은 사진. 근데 이 달맞이 꽃처럼 내 얘기가 담겼잖아요. 이 달맞이 꽃은 아 이 달맞이 꽃을 보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이혼했던 와이프가 생각이 나고 또 그 당시 힘들었던 제가 생각이 납니다. 이 달맞이 꽃 사진은 뭐 이러이러이러한 거예요. 이렇게 나를 표현한 느낌, 이런 사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시만으로 찍었다는 사진이죠. 마음속으로. 자, 이 두 사진이 뭐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쁜 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달맞이 꽃을 비롯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나면은 무수하게 많은 예쁜 소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쁜 소재들을 찾으면서도 또 한 구석에는
내 마음속에서 표현하고 싶은 어떤 주제나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쁜 출사지도 가서 예쁜 꽃도 찍고 뭐 풍경도 찍고 여자친구도 찍고 인물도 찍고 뭐 많이 찍지만 한 번쯤은 아 나는 뭘 찍을까?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표현하고 싶었던 건 뭐였을까? 아픈 순간은 언제였었지? 또 좋았던 순간은 언제였었지? 힘든 순간은 언제였었지? 아 내가 힘들었던 순간을 사진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 그러면서 그 힘들었던 순간을 사람들을 찾아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오늘 이렇게 꽃으로 빗대서 얘기했듯이 꽃이나 뭐 사물이나 이런 걸 찾아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만의 주제를 찾아서 거기에 걸맞는 소재를 곁들여서 촬영을 해보면은 아마 사진 실력도 늘어나고 조금 더 깊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